누구는 빅토리아 베컴이 맨 낫다면서요. 네. 저보고 베컴 좀 이겨달라고. 그래요. 근데 왜 이렇게 애기가 잘생기는 것 같으세요? 그러니까 제가 봤는데 네. 가만히 생각하니까 많은 분들은 저의 남편이랑 저랑 항상 이렇게 뭐 손잡고 네. 자고 뭐 정말 애정이 넘치고 막 그러는 줄 아는데 좋고, 네. 근데 제가 야구를 친다면 이제 포수예요. 네. 포수면 투수가 공을 던지잖아요. 나이스 멘트. 다 받아. 볼도 받고 위로 하늘로 던져도 받고 다 받아. 내가 그러니까 세는 게 역시 다 받아. 역시 그러더라고. 네. 근데 좀 이제 휴대전화에 그 남편 닉네임은 좀 특이하게 해놨죠. 공장장. 공장장. 수연해니까. 네. 공장장. 아 예. 본인도 좋아하세요? 네. 아 좋아해요. 아 네. 예. 제가 기저귀를 도매를 뚫었었어요. 도매를. 왜냐면 특대형부터 시작해서 형까지 해가지고 도매가 있어요? 네, 도매가 있어요. 그러면 정말 기저귀가 저기까지 있어요. 네. 7년 만인가 8년 만에 기저귀가 집에서 딱 떨어졌는데 정말 이게 왜 우리 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. 예. 거기에 기저귀가 빠지니까 자리가 공간이 얼마나 많이 남는지 누가 자도 돼. 정말 세상에. 네, 그 정도였어요. 멀티 되세요? 멀티? 한 번에 여러 개 하시는 거 막 이거 운전하면서 뭐 딴 거 하고 저도 막 돼요. 아 그러세요? 어떻게까지 해봤냐면 네. 아이 젖을 주면서 네. 동화책을 읽어줬어요. 네. 동화책을 아 주면서? 얘는 젖을 먹어라 저쪽에 있는 애는 동화책을 읽어줘라 얘는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다 끼고서 자 토끼와 책을 이렇게 엄마들이 학교 가능해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. 저희 아내도 저 신나라 씨도 멀티가 잘 되는 편이에요. 근데 가끔가다 버퍼링이 올 때가 있어요. 가끔가다. 예전에 우리 아이 피아노 선생님이랑 둘이 거실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. 제가 나가면서 여보 나 나갔다 올게 그랬더니 피아노 선생님이랑 마주보고 있다가 나를 딱 돌아보더니 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. 나 예술가잖아요. 아유 많이 돼요. 아니 시간차가 이렇게 막 있어서 너무 힘들거든요. 그리고 예은이 예진이한테 막 정신없이 막 이럴 때 애를 차에 싣고 어딜 가다가 딸꾹질 해가지고 예은이한테 껌을 줬어요. 근데 우리 막내는 껌을 너무 좋아해서 그 예쁜 얼굴이 턱이 벌써 약간 사골턱이 될 것 같은 거예요. 껌을 너무 많이 씻어서? 그래서 내가 좀 걔는 주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껌을 좋아하는데 언니는 씹는데 얘는 껌을 얼마나 씹을까 이 두 생각이 머릿속에 탁탁탁 움직였나 봐요. 그래서 주자 하고 딱 두는 거예요. 껌을 씻고 있는 거야. 어머, 어머, 얼마나 놀래라. 어머, 놀래라. 예진아, 너 껌 어디서 났어? 했더니 너무 놀랐어요. 엄마가 줬잖아, 그러는 거예요. 엄마 줬잖아요. 엄마가 언제 줬니? 네, 엄마가 언니 주고 나서 예진아, 너도 씹어 하고 줬잖아, 이러는 거예요. 그 얘기를 들은 또 딴 친구들이 오연수 씨가 이건 아니잖아, 언니. 언니 왜 이래? 정신 차려. 막 이러더라고요. 자기는 어느 순간 에라가 예은이 예진이 내가 낳았잖아 이럴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걸 입양한 걸 까먹고 진짜 그걸 보면서 나갈까? 아니 근데 애기들이요 생기면 생길수록 다 다르다는 게 너무 희한해요 그 애들한테 그 재능을 알아보셨어요? 얘는 무슨 재능이 있다? 예.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? 왜냐면 난 그게 너무 힘든 거야 발레도 가르쳐 뭐 이것도 가르쳐 저것도 가르쳐 다 가르칠 순 없잖아요 그럼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냥 제가 느낀 바로는 우리는 우리 애들 재능을 이렇게 못 보냐 했더니 제 생각에는 저를 비롯한 많은 부모들이 얘의 재능이 공부이길 바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셋을 키워보니까, 넷 키워보니까 아시잖아요. 감사합니다. 네. 이제 교육방송인데. 네, 귀 열어야 돼요. 네. 이 셋을 키워보니까 셋 중에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이가 한 명 나올까 말까요.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이 일단 공부는 적자. 하고 뭘 잘하냐. 하고 봤더니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고 나서 봤더니 우리 아들은 좀 음악적인 재능이 좀 있는 거예요. 전 아들이 운동을 잘하길 원했는데 축구 교실 이런데 어릴 때부터 막 데리고 다녔죠. 예. 어느 날은 우는 거예요. 힘들어서. 그리고 공을 애가 막 이렇게 천천히 피해 다니고. 그게 우리 애가 그랬어. 너
농구 교실 갔더니 공이 오면 뭐 피해. 그러니까요. 아유.